사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문세 선배님께서도 월드 투어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저희 자랑을 좀 아, 조금 해주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 슈퍼주니어다 하시잖아요. 저희가 뭐 동남아시아, 뭐 일본, 뭐 프랑스를 가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어 슈퍼주니어다라고 진짜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요. 지나가다가 네. 버스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요. 저희 지나가는 거를 오... 이 정도. 왜 다들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그 정도 생각하고 계셨나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어떨까요? 그래요 더 세게. 프랑스에 가서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서 아 경치 보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슈퍼주니어 글씨가 써져있는 티를 입고 저에게 다가와서 사인 막 이것도 별로 얼마 전에 스리랑카인가? 거기 대통령분이 저희 팬이래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과 그 자제분들께 직접 사인을 했던 거기 분들 너무 웃겨. 다 못 만나다가 아니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케이팝의 어떤 면들을 해외 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그 팝송을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 이 노래 좋아 무슨 뜻인데? 몰라 그냥 좋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노래 들었을 때 뜻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느낌 자체를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 비주얼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매주 매일 느끼는 게 10시대 라디오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앞에 오픈 스튜디오라고 좀 보이스 견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한 100명, 200명 정도가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한 2,000명 정도가 매일매일 선물 들고 울고 막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은 그 외국 팬분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자리 비켜주려고 집까지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 그런 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저는 그 희연님의 하체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 기다려요? 저는 굉장히 얇다고 자부를 하는데 희열님의 그 하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얇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나 지금 고정 속옷 입어서 입고 다행히 좀 추천을 좀 알겠습니다. 그럴까 별로?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모하고 힘든 세계가 바로 아이돌의 세계일 수 있거든요. 최고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가장 힘든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든 일은 하루에도 수십 팀, 많게는 수백 팀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또 그분들이 굉장히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게 정말 아차하는 순간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규현 씨가 거의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언제 좀 힘들어요? 아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실 데뷔하기 전에는 데뷔 처음 딱 했을 때 이특 씨가 24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20살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24살이 될 때까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멤버들이랑 열심히 활동하면서 열심히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25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특 씨께 미래에 대한 상담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좀 아, 괜히 쉬었구나. 마흔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그랬지. 어제 고민 하나 찾아갈게요. 자,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한 분씩 쫙 돌아가면서 신동 씨부터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데뷔 초부터 일단 꽃미남 그룹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네.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슈퍼주니어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스케치북에 나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착수형이지만 굉장히 기분 좋다. 마지막으로 슈퍼주니어에게 나의 자랑스러운 점. 네. 저 고민이 많거든요. 슈퍼주니어가 자랑스러운 순간이요? 자랑스러운 거 없어지냐? 멤버라는 게 아, 너 매력 있다, 매력 있어. 오, 몰랐는데. 아,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이제 어디 나갔을 때, 제가 규현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라고 했는데 아 슈퍼주니어의 기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 슈퍼주니어 라고 했을 때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도미씨 저 같은 경우는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최초로 이렇게 많은 인원의 아이돌을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몇 번 하시나요? 여기까지 제가 말하기까지 네 이렇게 아무튼 아 정말로 저희가 했을 때는 뭐든지 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저는 멤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줄이 없을 때 TV를 돌려보고 있었는데 채널 돌릴 때마다 저희 멤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종 네.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아,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민혁 씨.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시원 씨 같은 친구를 둘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친구를 사귀겠어요. 시원 씨 같이 이렇게 배경 좋고 잘생기고 뭐 시원 씨뿐만 아니라 뭐 다른 멤버들도 잘생기죠. 시원 씨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자랑스러워요. 저희 숙소가 저희가 숙소 생활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안이 철저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밖에 외출을 했다 들어갈 때 그 이제 차 앞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지만 그 보안 그 막대기가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멤버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게 없어요. 네, 들어갈 때 이제 창문 살짝 연 다음에 그 보안 하시는 분에게 슈퍼주니어 그냥 열어주시거든요. 네, 그때 저가 슈퍼주니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주세요. 네네네. 아까 우리 시경이 형 나왔잖아요. 성시경 씨. 저 시경이 형한테 춤 가르쳐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우리 성시경 네. 시경이 형이 네. 아까 나와서 의자에 앉아계시다 안경 쓰시고 일어나서 허리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렸던 거 있잖아요. 속성으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막 부위 말을 하셨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야, 티가 이거 어떻게 하냐. 야, 형 안 돼. 형 안 돼. 발라드 해야 돼. 야, 너네는 아이돌이고 난 안 돼. 했거든요. 모니터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아, 역시 뿌듯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그 다음에 프랑스, 남미까지 멀기는 중동까지 공연을 준비 중이니까요. 우리 세계에서 큰 사랑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랑 받은 만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바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우리 희한님께서 70, 80대 했을 때 제대로 알겠습니다. 대단한 노력할게요. 예. 자! 슈퍼주니어에게 큰 박수 부탁합니다. 나와주세요.